경주 시가 과거 논란을 빚었던 시립미술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기존 설거미술관이 박대성 화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미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데다 작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시는 당초 지난 4월 천북면 물천분교터를 후보지로 제시했다가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번엔 경주 엑스포공원 내 솔고미술관 부근과 보문단지 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옥 등 두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북관광공사는 사옥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엑스포공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 도, 유지가 같이 온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한다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세이브가 되고 또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절약할 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5년 전에도 추진됐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시립미술관 건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이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주에는 지금 전시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주시가 발주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보나마나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폭넓은 여론 수렴과 재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